네, 오늘장 간판주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진만 팀장 그리고 헤르메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자, 먼저 김진만 팀장이 오늘 주목하고 있는 간판주 어떤 종목인지 좀 선정 이유 들어볼까요? 네, 저는 두산마켓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보다 조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산마켓이 조금 오늘 긍정적인 성향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가져와 봤습니다. 아무래도 두산마켓 같은 경우 매출의 73%가 북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북미 쪽의 주택 건설 관련해서 경기 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최근에 미국 쪽의 주택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최저금리에 따른 이제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소형 건설 장비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거기에 추가로 미국과 같이 유럽 쪽에 있어서 인프라 쪽 관련 투자, 그다음에 건설 경기 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에서 이제 2분기 때 거의 100%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요. 최근 테이퍼링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아무래도 고점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저점에서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즉 단기적인 마인드로 접근도 가능하고 중장기적 모멘텀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두산마켓이 오늘의 좀 특징주로 볼 수가 있고요. 아무래도 이제 모회사인 두산중공업이 좀 매출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리스크가 많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게 되면은 한 번쯤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하창 본부장 들어볼까요? 네, 카카오 게임즈입니다.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딘이 출시한 이후로 굉장히 좀 일매출이 잘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에서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기타 그 외에도 사실 신작 게임이 9종이나 더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계속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저번에 한 2, 3거래일 전쯤에 거래량 동반해서 한번 이제 좀 중요한 라인을 돌파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줬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상장 초반 부분 흐름들까지도 사실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. 다만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이후에 순위들의 변화를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일매출이 잘 나오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이벤트가 반영이 돼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초반에 그런 이제 초심자 행운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 초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일매출이 떨어지거나 이제 순위가 떨어지게 됐을 때는 빠르게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이러한 일매출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이제 뭐 달빛 조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작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을 때 충분히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기존의 게임들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신작에 대한 게임들에 대한 라인업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의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. 오늘 굉장히 많은 악성 매물들을 좀 소화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일단 추가 상승 여력은 보시되 일단 오늘 가격대로 봤을 때는 7만 원대 이하로 깨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을 때 단기적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두 대표께서 또 한 팀장께서 지금 주목하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게 현재 23% 오늘 지금 급등하면서 7만 900원 선에 마감될 전망이고요. 현재 또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도 3%대 급등하면서 4만 9,400원 선 종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. 지금 뭐 코스피, 코스닥 양시장 지금 빨간불은 켜고 있는데요. 지금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현재 지금 코스피는 3,283선에 종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코스닥도 살펴드리겠습니다. 코스닥은 1037선에 종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. 여기까지 마감 동시 효과였습니다.